네, 쉑터 잔치네요. 네, 쉑터 공식 아티스트와 쉑터 기타가 함께하는 오늘 쉑터 기타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희가 방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이제 은총 씨한테 뭐 여러 가지 네, 좀 김은총 기타 교습소 네, 뭐 네. 여러 가지고 뭐 릭 같은 거 배우고 있었는데요. 네. 요즘 사람들이 김은총 매크로를 배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뭐 오늘의 매크로를 돌리기 전에 한 번씩 매크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기타 하면서 앞으로 조금씩 하려고 그쵸. 했는데 네. 오늘 그냥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 악기도 시작하기 전에 네. 간단합니다. 앰프 한번 켤 수 있나요? 예스. 그냥 A 마이너로 여러분 칠 거거든요. 칠 건데 이렇게도 칠 수도 있지만 휴으로 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치면 뭔가 약간 재밌는 훅이 될 텐데 좀 이따 매크로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복잡하니까.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네. 따다. 지금 옆 양옆에서 뛰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매크로 은총 씨가 하나 네. 가르쳐 주셨고요. 네. 자, 오늘은 슈몬몬이에요. 슈몬몬.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험싱엄 기타 같은 경우에 슈몬슈 세트가 많고 네. 저희도 그때 슈몬슈의 픽업 세트를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슈몬몬입니다. 그래서 슈퍼락. 네, 슈퍼락. 브릿지가 슈퍼락 험버커고요. 네. 그다음에 미들이 마스터 몬스터톤. 네. 그리고 넥도 역시 몬스터톤 전부 다 네. 너무 이쁘죠.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픽업 세트고요. 근데 요렇게까지 붙어 있으니까 정말 앤더슨 냄새 많이 나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슈몬슈가 원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노벨존에 비교하면서 아, 정말 너무너무 좋은 픽업 세트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검증된 세트라 뭐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사데나가 이번에 너무 좋았어 가지고 이게 같이 이렇게 쳤을 때 혹시 파사나다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들 만큼 네. 네, 오늘은 뭐 워낙에 검증된 픽업 세트다 보니까 슈몬몬으로 저희가 오늘 쭉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기타들과 가격 동일하고요. 299만원이고요. 네, 그냥 이제 픽업의 취향 차이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릅니다. 노브. 아, 노브가 다르네요. 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네. 메탈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좀 사실 뽑기가 뽑기가 훨씬 좋네요. 네. 뽑기가 좀 용이하고 네, 수월합니다. 저 친구는 살짝 이걸 이렇게 잡아 이렇게 닭발처럼 뽑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손가락 두 개로 잘 네. 뽑히고요. 쟤는 약간 닭발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뽑아야 되는 이렇게 느낌이 해야 되죠. 자, 요거는 지금 3톤 선버스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을 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총 5개의 컬러가 있습니다. 메인으로는 저희가 3톤 선버스트로 사운드 들려드릴 거고요. 빈티지 화이트 선생님 지금 왼손에 들고 계시는 거. 그 다음에 피에스타 레드 오른손에 들고 계시죠. 그리고 은총 씨 왼손에 오른손에 블랙. 그리고 저는 지금 소닉 블루를 들고 네. 있습니다. 총 이렇게 5가지 색상.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하필 또 중앙에 있긴 한데 아, 그리고 레드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 컬러웨이가 사실 좀 인기가 가장 멋있어요. 많은 네, 컬러웨이도 그렇죠. 블랙의 톨토이즈 이게 마이클 란도 네. 이제 그 데너프가 써서 되게 유명해진 그렇습니다. 컬러웨이죠. 네. 물론 데너프는 여기 이제 하드웨어는 골드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란도가 떠오르는 네, 바로 그런 란도가 네, 떠오르는 블랙의 네. 톨터쉘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 오늘 메인으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메인 아니요 얘를 메인으로 네, 네. 네. 그렇죠. 얘는 그냥 메인으로 살펴보고 싶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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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은 3톤 선버스트 모델을 네. 메인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쭉 5가지 색상을 확인해봤고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ade in USA 전장 98.5cm고요. 무게는 3.54kg입니다. 두께는 43 플러스 2mm 동일한데 12프렛 뒷둘레가 이게 약간 좀 더 두텁게 나왔어요. 77. 네. 네, 바디는 엘도고요. 컨투어드 4볼트 하드락 메이플렉에 커스텀 C쉐입 빈티지 사틴 피니쉬. 네, 그리고 쉑터의 힙샷 스태거드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그라프텍의 42.418mm 너비의 너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다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메이플이었는데 다시 로즈우드로 돌아왔어요. 인디언 네.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일 반지름은 355mm, 스케일 길이 648mm. 여기 프렛은 프리미엄 점원 실버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슈몬몬,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역시 탭핑이 코일 탭이 가능하고 요거 역시 픽업 스플릿이 됩니다.
5A 픽업 셀렉터고요. 쉐크터, 풀크럼, 트레몰로 그리고 네 다섯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네. 출시가 된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팬더고요. 팬더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쓰셔야 되는데 네. 여튼 그렇죠. 네. 꼬아볼게요. 이게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지금 슈퍼락 듣는 거잖아요. 네. 이게 비교를 해서 들어봤을 때 파사데나가 조금 더 조금 야성적인 맛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좀 더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생동감이 좀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고 이거는 안정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약간 우리가 처음에 이걸 좋다고 했었던 게 이 엄청난 그 밸런스와 그 안정감 때문에 되게 휴먼슈에다가 엄청 높은 점수를 줬던 거였잖아요. 근데 파사데나는 거기에 비해서 약간의 좀 야성미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생동감. 네. 자, 이건 안정감이 있는 사운드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계속 쓰면 돼요. 네. 몬스터 톤. 네. 아, 미들 몬스터 톤은 정말 좋네요. 미들 아닙니다. 아, 4단인가요? 아, 2단이군요. 2단. 2단에 네. 뽑은 겁니다. 네. 미들 몬스터 미들 톤. 톤. 네. 아, 저 진짜 몬스터 톤이 확실히 파사데나와 비교했을 때 이게 조금 더 출력 자체가 좀 고출력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더 강력한 말 그대로 몬스터 톤입니다. 네. 그렇죠. 좋다. 그렇죠. 오, 네. 마샬이고요. 마샬입니다. 아니 아닌데 이걸 하고 싶었던 건데 따이야 그런데 몬스터톤이 중저음이 좋아요. 중저음 네, 뽑겠습니다. 네, 잡게요, 사실. 네. 이게. 5단? 아 뭐 4단. 바로 톤 메이킹.
여러분은 오늘 이거 보고 자식은 머릿속 계속 이것만 나야야야 이것만 기억나실 꿈에 거예요. 꿈에 나온다 이거 진짜. 네, 꿈에 이거. 나올 거야 아마. 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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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에 걸릴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힘 빠져. 힘 빠져. 또 힘 빠졌어. 아, 재밌는 연주였어요. 따리라리라리. 네. 자, 오늘 이렇게 따리라의 저주에 걸려서 네. 여러분들 이 저주에 걸렸어요. 아우, 꿈에 나올 매크로다 진짜. 그만해. 자, 자, 오늘 또 시험 멋지게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까지 다 들어봤고 오늘 쉐터 10대 대장정을 이렇게 다 달려와 봤습니다. 확실히 그 슈먼몬 세트에서 이제 느껴지는 그런 어떤 특징, 톤의 특징과 파사데나의 그걸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각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슈먼몬 세트가 보면은 중저음 때의 그 안정감과 무게감에 상당히 좀 뭐랄까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네? 저거 하시기 전에? 똑같이 마샤 겐으로? 응 한번, 한번 해보시고 딱 이게 진짜 그 이번에 선생님 네 짱짱하게 나오는 그 중저역대가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우리가 원래 좋아하는 사운드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좋다. 알이 굵고 일단 알이 굵고 네. 이게 알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제 밑단이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슈먼모는 좀 더 락 기타 우리가 왜 좀 더 그때 락킹한 그런 느낌의 성향이 좀 꽂혔었잖아요. 그런 느낌의 중저역대가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파사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대역의 그런 클린톤에서의 그 이펙터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싹 잘 펼쳐져 있고 그래서 보면은 중저역대 그리고 파사나대는 이 하이대역 이렇게 해서 좀 각자 사운드의 좀 정체성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만약에 내 한 대를 가져간다. 저 중에서 뭐? 저 중에서 딱 하나. 나 저거 메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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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그린 메탈릭. 틸그린 메탈릭. 선생님은요? 메이플. 메이플. 은총 씨는? 저도 메이플 저거. 메이플 저거? 아 진짜요? 데이비드 길모. 만약에 메이플이 없다 그러면. 아 메이플이 아 이거. 그 은총 씨는 다음번에는 확실히 파사데나 픽업 세트 메이플로 가겠군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그리고 일단. 이 넥을 잘 만드니까 또 메이플 넥에서 오는 그 넥감 있잖아요. 그 되게 기분 좋은 넥감이 있잖아요. 딱 미끄러지듯이 쳐지는 느낌. 우리가 지금 일단 뭐 슈먼슈 갖고 있으니까 또 네, 그것도 그 더더욱이나 있고 또 슈먼슈는 사실 이게 되게 좋은데 슈먼슈는 뭔가 파산화되는 처음 만난 애라서 얘는 늘 이제 많이 들어봤던 소리고 들어봤던 워낙 사운드. 좋은 소리인 건 네. 알고 있지만 쟤를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쟤의 사운드를 좀 경험 아 근데 저쪽 진짜 좋네요. 건우는 하나 가져가면 뭐 가져갈래? 이거? 이거. 슈먼몬. 슈먼몬. 좋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쉑터 하면 사실 알고 있는 좋은 사운드는 사실 이 픽업의 그거. 사운드거든요. 이 핵심이죠 그쵸. 사실. 그 짱짱한 개인과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최피님은 이거 이게 좋다니까? 전통의 강호야.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 소리를 알아서 저게 맞아 거지. 맞아. 왜냐면 우리가 리뷰를 너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보면은 이게 전통. 이 슈먼슈와 슈먼몬에서 오는 이 쉑터의 그런 어떤 그 정체성과도 같은 사운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비교와 오늘 열대 시연까지 잘 맞춰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 각종 악기마다 이제 스탠다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뭘 무슨 싱글형의 기타가 나오면 팬더보다 좋다, 팬더보다 못하다. 네, 그렇죠. 뭐 험버커가 나오면 깁슨보다 좋다, 깁슨보다 못하다. 이런 그런 점이 생기잖아요. 그쵸. 어떤 비교점. 이게 21세기에는 이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소년. 21세기 소년 좋네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심이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이게 딱 중심으로 해놓고 그쵸? 여러분들 약간 왜냐하면 가격, 뭐 가격 맞아, 사운드 맞아. 퀄리티 여러분들 얘를 이제 앞으로 중심으로 보시고 맞아요. 앞으로 이거, 기타를 선택하실 거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좀 더 못해서 뭘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싸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 얘가 딱 중앙에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바로 네네. 그런 네. 300만 원의 가격대와 뭔가 이게 중심이다. 약간... 이게 기준이다 그구나.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말을 참 못해. 이게 기준이다. 네. 네. 뭐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준이 되는 기타. 진짜 이거는 대단한 칭찬이에요. 여기 이거를 기준으로 뭐 다른 기타를 구매할 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쉑터의 그 기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슈먼몬이 역시나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파사데나의 매력에 잠깐 홀려 있었지만 그렇지만
역시나 쉑터는 슈먼슈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거는 뭐 슈먼이지만 네, 이제 우리가 뭐 네. 만들어 놓은 말이 슈먼슈가 뭐 워낙에 강렬하니까 가로치고 슈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원래 슈먼슈가 쉑터의 정체성이라고 네.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한 3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쉑터가 좋아서 만점 받고 나간 것 중에 대부분이 슈먼슈였어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쉑터의 뭐 저도 유저로서 뭐 쉑터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새로운 매력과 그리고 여전한 그런 장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쉑터의 공식 유저고 아티스트고. 네, 공식 그러네요. 아티스트. 네. 유저신 유저는 뭐야? 공식 유저는 뭐야? 네. 아, 이거 샀으면 공식 유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쉑터의 공식 유저와 네. 공식 아티스트. 쉑터 좋아하시는 분. 네. 음식 러버. 비공식 아티스트. 이렇게 되면은 또 쉑터 사장님 저기 대표님 여기 또 새로 작곡 메탈릭 좋아요.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 메탈릭 좋아. 메탈릭. 저는 네. 메탈릭. 홀릭입니다. 네. 네. 자, 오늘 파사데나의 매력과 그리고 여전한 슈먼슈의 네, 엄청난 안정감을 확인하는 네. 그런 쉑터 리뷰였고요. 다음번에도 쉑터 공식 아티스트와 함께 쉑터 잔치를 또 여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면서 맞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 이렇게 부끄럽지? 그 부끄럽다는 게 그게 아니야. 뭔지 알죠? 네, 그럼요. 오그라들고. 네. 근데 다 좋은데 이거 뒤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뒤처리 이제 뭐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아 진짜. 아, 두 번씩 나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공식 아티스트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식 아티스트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바로 촬영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아, 네. 공식 아티스트. 아 야 이거 안 돼. 자 오늘 저는 발뺌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 공식 아티스트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십 맞죠? 네 십. 아 네. 더 얘기할 네. 필요도 없지 뭐 이제. 네. 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게 기준입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